지금 소매 부리가 너무 컸어요. 이거 잘라낼 겁니다. 위에는 잘라내면 안 돼요. 여기는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여기. 너무 많이 잘라내요? 1cm 정도? 몸판에서 소매가 6인치가 넘기 때문에 잘라내는 거거든요. 근데 몸판에서 제가 얼마만큼 암홀을 줄였냐면은 1인치에다가 1인치 반 정도로 줄였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한 1인치 반 정도를 쳐내야 되겠죠. 여기 이 정도. 원래도 이것도 여기 완성선인데 너무 소매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정도는 쳐야 될 것 같아요. 사진을 보면은 사이 빼질 않았는데요. 너무 치나요? 너무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냥 반듯하게 가겠습니다. 소매 기장을 1cm 조금 넘게 자를 거예요. 줄일 거예요. 그럼 이쪽을 봐야 되겠죠. 이쪽을 놓고 여기를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도 이만큼 줄일 겁니다. 이거는 표현을 찔러 놓고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거 하는 것이. 그럼 여기가 이 정도로 줄여야 되겠죠. 그대로 이렇게 잘라내면 됩니다. 줄인 만큼 3에 3 표시해 줘야 되겠죠. 여기 그럼 이제 뒤집어서 이걸 이렇게 뒤집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맞춰줘요. 이렇게 잘라낸 만큼 여기도 이렇게 되죠. 잘라낸 만큼 했으니까 여기 맞춰서 여기도 잘라낸 만큼 맞춰서 그럼 똑같이 잘라내는 거예요. 아까 잘라낸 만큼 이 정도면 되겠죠. 그럼 양쪽이 똑같이 났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요. 오라를 잘라내기 전에 옷을 입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둥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많이 차입니다. 똑같이 놓고 여기서 이렇게 잘라내는데 이 안에 체인 만큼 쳐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곡선으로 돌아왔잖아요. 겨드랑이 밑에서는 곡선으로 돌려준다는 거죠. 그럼 이제 오라를 맞춰서 잘라야 되겠죠. 그럼 일단 맞춰주고요.
여기서 한 5cm 정도 여기까지 그대로 왔습니다. 소매 상이잖아요 지금. 두둥근에 이렇게. 이거 잡을 때게 여기서는 바깥에 잡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약간만. 여기는 조금 더. 여기는 많이. 이렇게 세 번 잡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대로 자연스럽게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꾸라지를 보면 넓은 쪽이 있어요. 이렇게 넓은 쪽 있고 좁은 쪽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구요. 넓은 하나로 박아야 돼요. 약간만 늦으면서 당기면서 점점 당기는 속도가 넣어주는 거하고 당기는 것이 일체되어야 되겠죠. 이빨 넣을 수 있는, 많이 가득 넣을 수 있으면 많이 넣어주면 좋습니다. 최대한 당겨서 많이 넣어주면 돼요. 초보자들은 이제 힘들겠죠. 많이 연습을 하면 됩니다. 갈수록 좀 더 잡아야, 더 잡아야 되겠죠. 우선 좀 더 잡아주고. 여기는 잡는 듯 안 잡은 듯.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다트리 잡았을 때 12인치 4분의 1 나와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저쪽하고 반대편하고 똑같이 잡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블루투스인데요. 참 좋더라고요. 쭉 빼가지고 촬영할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만 뺐다가 충전하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약간 채이는 것은 이게 남는다는 거예요, 소매가 지금. 다이로그로 해서 잡아주면 됩니다, 이 정도. 괜찮죠? 이쪽은 부분이, 뒤로가. 그래갖고, 여기서 4분의 2cm 앞으로 했는데, 그냥 가운데다 달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박으면서, 몸판을 약간 당겨주면서 다르면은, 가림질 하기도 좋고, 나중에 드라이 들었다 나왔을 때, 패드가 줄어도, 어깨 소매 산이 안 옵니다. 제가 소매만 찍으려고 하다가 어차피 앉았으니까 마무리 끝까지 하는 겁니다. 돌아가기 전에 잘 정확하게 잡혀야 빨리 박는다고 잘 박는 게 잘해요. 이런 데는 천천히 박으면서 정확하게 박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라운드를 잘 해줘야만이 나중에 고러시 할 때에 다리미지 할 때에 이렇게 위로 당기고요. 여기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당기면서 넣어주면서 여기도 좀 고단위 수라 좀 어려울 건데 아까 제가 몇 달 만에 박아놨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약간 접어 넣어줍니다. 딱 맞죠? 이건 아까 저쪽하고 반대로 해야 되겠죠. 옷을 이어주면서 밑에 집 당겨주고. 그러면 여기를 먼저 앞마이를 고르시 해줘야 되겠죠. 다리미질 한 곳에 고르시는 건데. 여기가 안 그러면 몸판이 땡기면은 울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여기 지금 일직선으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가면 되게 그리고 여기 왔어. 만지면 다리가 보면 알잖아요. 제대로 잡혔나 안 잡혔나. 아유, 꽉 눌러버렸어. 잘 나왔습니다. 곡선이 기가 막히게 나왔죠,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옷이 완성이 다 됐습니다. 완성이 됐을 때는 항상 이렇게 해주고요. 우라가 자리를 절대 당기시는 거예요.